마스크 착용 관련 기내 난동 사건이 또 벌어졌습니다. 뉴욕 존 F. 케네디 공항을 출발해 남가주 오렌지 카운티 존 웨이 공항으로 향하던 아메리칸 에어라인 여객기가 덴버에 비상 착륙했습니다. 탑승객 중한 명이 승무원으로부터 마스크를 써달라는 요구를 받고 언쟁을 벌이다 승무원을 폭행한 데 따른 조치입니다. 문제의 남성은 오하이오주 거주자인 맥켄지 로즈라는 남성으로 비상 착륙한 덴버 공항에서 사전 연락을 받고 대기 중이던 경찰에게 인계되었습니다.